우리 본문 말씀은 네가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네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 시기는 상당히 암울했던, 그리고 네가 선지자 이후에 가장 먼저 멸망하게 된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아수르에게. 그 이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외쳤지만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가 외침은 평민들에게 외쳤던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하고 함께 활동하고 함께 있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지도층, 그러니까 국가와 그 다음에 왕들에게 많이 외쳤다 하면 미가 선지자는 평민들에게 많이 외쳤습니다. 오늘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는 뭘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함께 들어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본문에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미 타락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도 그렇지만 이미 기득권자, 그러니까 결국은 왕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은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 썼었던 것이 아수르를, 바벨론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일어나야 될 하나의 희망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고 계시는가? 평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득권자들, 왕이 타락하면 그 다음에 평민들이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것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지금 평민들에게 뭘 원하고 있는가? 먼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영성을 얘기합니다.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는 그런 기득권자들, 국가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손볼 수 없는 그런 타락의 이유가 바로 영성이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능력이 소멸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평민인 저희들,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대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영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8절에서 다윗은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세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으로 얘기하면 부부가 무엇입니까? 한자로 부부는 다르지만 한글로는 부부입니다. 저는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같은 방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상식으로 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노회뿐만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노회가 3회째 맞이합니다. 특별히 어느 기존의 뭐 우리로 얘기하면 동부노회에서 아니면 기존의 노회에서 이미 활동하던 그런 분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새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오고 갈 얘기가 많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뜻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어루만지면서 품고 가야 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극히 당연히 그런 얘기가 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장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같이 뜻을 해나가야 됩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나하고 뜻이 다르다고, 그래서 회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같은 방향을 보고받으러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의 인원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은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가 높습니다. 좀 전에 단에서 말씀드리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사장 지장님께서 지적했습니다. 저에게도 하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이제는 그것이 섞여져서 아름다운 빌딩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가 우리 총회에서, 우리 그 전에 노회에서, 특별히 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우리는 일사천리로 간다는 겁니다. 일사천리로 간다. 일사천리만 보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회원들의 의기가 없습니다. 회원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정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가 조용하면 은혜로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은혜로운 것은 조용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저는 정부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온전하게 세워진 어떤 조직들, 온전하게 세워진 어떤 그룹들, 특별히 이런 성회는 우리는 분명히 뜻을 같이 하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만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세워줬습니다. 사사기에서 결론을 내려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제 시작하는 우리 노예, 몇 안 되는 분들, 이분들이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리고 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노예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내 뜻이 다르면 적이다. 꼭 멸망하기 좋은 그러한 지론입니다. 오늘날 극과 극을 달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 어떤가? 내 생각과 다르면 적이다. 그런 어떤 그 사상,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것을 우리는 결코 내 스스로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감당하는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책임감 있게 우리는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정의를 함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기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합니다. 용기입니다. 용기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나눌까 생각하다가 책임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책임감을 주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기를 우리 모두가 소원해 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온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함께 가야 될 목표를 아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내 뜻이 아니지만 내 뜻과 좀 다르지만 그래도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함께 나가고 끝나면 거기에 조금 더 허심탄하게 조금 더 꺼림 없이 다시 한번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러한 화평이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세워주는 목적의 하나인 줄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바라봐야 될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모임을 통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우리 모두 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하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